요즘 날씨가 그렇죠. 해가 뜨면 눈이 부시게 따뜻하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봄바람이 불어요. 겉옷만 적절하게 잘 챙겨서 다닌다면 이 일교차 역시 봄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봄의 일교차만큼이나 큰 갭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악기를 잡았을 땐 우와! 악기와 마이크를 내려놓고 수다를 떨던 푸핫! 오늘은 200% 초대석 엠플라잉과 함께합니다. 벌써부터 공기가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볼륨 가족들에게는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안 해도 되겠죠? 엠플라잉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긴장돼, 긴장돼. 언제 끊어, 언제 끊어. 아, 네. 일단은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한 분씩 각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리더 승엽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기타리스트 차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막내 회승입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볼륨 가족들이라면 엠플라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엠플라잉 소개를 구구절절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함부로 대표로 좀 맡겨주세요. 재현 씨가 해줄 것 같은데. 구구절절. 아,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분 자, 시간 제한 줄 거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엠플라잉은 말이죠. FNC에서 나온 밴드로서 여러 가지 음악을 장르를 소화하고 좋아, 있으며 좋아, 좋아. 얼굴과 키 정말 모두 하나 야. 빠짐없이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밴드입니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랩 1명, 그리고 보컬 1명, 기타 1명, 그리고 드럼 1명. 네, 이렇게 4명이 있고요. 여러가지 예능까지도 섭립하고 있습니다. 연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 남고를 행복하라라는 웹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연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잘했어.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다. 네, 그 사이에 밴드입니다. 아니, 네, 그럼 밴드고요. 저 아까 너무 빨라서 못 들었는데 무슨 웹드라마를 하고 있다고요? 아, 남고라서 행복하다. 줄여서 아남행. 저희가 아남행. 또 드라마를 또 출연해서 또 지금 절찬히 상영 중입니다. 저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거. 진짜 재밌어요? 네. 웹드라마예요? 네. 코믹, 아, 진짜요? 코믹 성장 드라마입니다. 엠플라잉 분들 네 분 다 나오세요? 아니, 저랑 승엽이 형. 아, 진짜요? 네. 아, 재밌겠다. 재밌어요. 한번 챙겨볼게요, 저도. 네, 오케이. 아, 일단 우리 먼저 박수 칠 일이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박수 치면서 일단 시작하죠. 네. 엠플라잉이 지난 발표곡이었던 옥탑방 역주행을 맞아요. 하면서 음원 차트 무려 1위를. 와. 대박이다. 그날 우리 볼륨에서도 가장 먼저 틀었었고요. 맞아요. 볼륨 가족들도 엄청 축하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또 하셨겠지만 그때 소감을 아주 짧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짧게 얘기하자면요. 꿈만 같았습니다. 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아, 네. 진짜 또 대박이었어요. 볼륨 가족분들께서 엄청 축하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진짜 너무 항상 감격이었어요. 그리워하는 곳이죠. 볼륨 가족 여러분. 그럼요. 빨리 저희 좀 불러주세요. 이 노래도 옥탑방은 승엽 씨가 또 직접 만든 곡이니까 맞아요. 의미가 더 컸을 것 같은데 네. 멤버들이 그 당시에 승엽 씨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승엽이 형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안절부절했죠. 아, 그렇죠. 매일매일 아주 그냥 숙제는 아닌데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순위 체크하면서 아, 자기 거기니까 댓글 하나하나 읽고 맞아요. 근데 승엽 씨 약간 코가 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약간 체인감이 어깨... 되게 막중하잖아요. 아, 그래요? 어깨도 좀 이렇게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좀 넓어진 것 같긴 한데. 아, 아, 진짜요? 요즘 그렇게 광대 승천이 많이 일어나요, 승엽이 형. 작업실이 생겼어요, 저. 네. 아, 진짜 축하드려요.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야, 작업실까지. 네. 그리고 음악방송도 1위를 했는데 아, 네. 제가 진짜 봤어요, 재현 씨. 뭐요? 개성 통곡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요? 네, 진짜 엉엉 우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 있잖아요. 안 들리는데 재현 씨 목소리 안 들리는데 들려요 귀에서. 현디는 들렸을 거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아 예. 아주 안겨서 펑펑 우시던데. 네. 왜 그렇게 네. 울었어요? 아니 일단은 너무 기뻤고요. 저도 눈물이 네. 안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네. 살짝의 비하인드가 있어요. 뭐요? 이게 제가 이제 안겨있는 친구가 이제 SF9의 로린이라는 네네.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키가
190cm가 넘어요. 네, 맞아요. 엄청 네, 크시죠.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제 턱을 자기 어깨를 이렇게 받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이게 들린 거예요, 이게. 너무 무슨, 잘 보이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약간 슬퍼 보이게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저 보면서 웃겼어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 귀여워가지고 저도 보면서 네. 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봤었어요. 네. 저희는 좀 창피했었어요. 네. 너무 애기처럼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네. 아, 그럼 역주행과 음악방송 1위 해내면서 또 다른 목표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어때요? 저희가요 이제 저희의 또 어떻게 보면 음악방송 1위 그리고 저희 1위가 목표였었어요 저번에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지구 한 바퀴가 목표예요. 정말 지구 한 바퀴를 투어를 하면서 정말 모든 나라에서 저희를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아~ 라이브를 보여주고 싶어요. 월드 맞아요. 투어 네, 그래서 그 킬로미터 수가 정말 지구 한 바퀴였으면 좋겠어요. 네. 와 죽을 때까지 와~ 죽기 전까지 공연해야겠네요. 그쵸? 진짜 열심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Yeah. 그러면은 그 되게 멋있는 공약인가 그런 걸 봤는데 네. 네. 이승엽 씨께서 저작권 정산을 받으면 멤버들한테 하와이를 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야, 벌써 다 뭐예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엽 씨 부정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소문이 벌써 났구만. 네. 그렇군. 아, 어쩔 수 없네. 승엽이 형이 선행은? 아 가고는 하와... 싶은데 시간이 네. 없으니까 못 가겠네요. 아 잠깐 지금 정산 올 때가 다가오니까 지금 또 맞아요, 맞아요. 슬쩍 발을 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시간이 된다면 갈 거예요. 네. 나였으면 쐈다. 나였으면 했다. 나였으면 쐈다. 나였으면 다 냈다. 제가 직접 한번 대표님에게 가가지고 저에게 아... 2박 3일만 주신다면은 저희가 오... 하와이 다녀도록 2박 하겠습니다. 2박 3일로 어떻게 하와이를 가요? 2박 3일은 비행 시간만 그냥. 그 7박 8일로 정정하겠습니다. 7박 8일로 정해야죠. 기회가 된다면 꼭. 진짜로요? 네, 기회가 된다. 그 회사에서 시간만 빼준다면? 네. 어허. 비행기표, 숙박, 식사까지 다 승엽이 책임져 그랬거든요. 네. 멤버분들은 돈 하나도 안 갖고 가고? 그렇죠. 네. 몸만. 그러니까, 몸만. 아, 너네는 지갑 뭐 이런 거 챙기지 마. 아, 그냥 몸만 와. 몸만. 짐만 챙겨, 짐만. 이야, 멋있다. 진짜 멋있죠. 최고다. 저희 리더입니다. 아니, 말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아니요. 더 커져야 돼요. 한 통이야, 한 통이야. 아, 그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엠플라잉 멤버들을 하와이로 데려다 줄 그 노래 옥탑방 먼저 듣고 와서 엠플라잉과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뚫게 수연의 볼륨이 높여요. 금이 환영한 엠플라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스. 옥탑방의 인기에 힘입어서 새로운 앨범을 또 금방 들고 나오셨어요. 바로 그쵸. 어제 앨범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한 거예요 두 분? 왜 이렇게 잘 맞아요? 깜짝 놀랐네. 근데 요거 따라락 나오면은 이걸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대박이다. 어쨌든 어떤 앨범인지 차근차근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오케이. 승엽 씨가? 어떤 앨범이냐면요. 네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세 번째 앨범이거든요. 플라이 하이 프로젝트 세 번째 봄이 부시게라는 타이틀로. 봄을 부셔버리겠다 그런 건가요? 그쵸 그쵸 그쵸. 아. 봄을 이 노래로 부셔버리겠다. 아, 네. 이야, 당찬 포부가 들어있는. 네, 그쵸. 그 끝이에요? 아, 이번에는 미니 앨범이에요. 여섯 곡이 들어갔습니다. 아, 네네. 네, 정말 어떤, 다른 스타일의 곡들을 꽉꽉 채웠어요. 어, 다른 스타일로? 네.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이요? 오직 나를 위한 스타일이요. 잠깐만. 슬퍼했어요. 오직 나를 위한 스타일, 본인을 위한 스타일이요. 네네네. 아. 정말 저희 부가 설명을 하자면요. 네. 일단 봄과 같은 노래가 한 곡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지금 39,000 아, 네, 봄과 같은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노래가 있으면서 오직 나를 위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옥탑방 있죠. 옥탑방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요. 아, 네. 여러 가지 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뭔가를 놔야 되는 뭔가를 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루 끝났어요. 아 이렇게 말이 길면 안 돼요. 맞아요. 이 앨범은요. 네. 평범할 것 같던 내 하루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앨범. 맞아요. 와 승 씨. 와. 진짜. 아 제가 열심히 생각했다. 지금 차은 씨 빼고 다 얘기했는데 차은 씨는 이 앨범 어떤 앨범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알아요. 오. 말보다 행동. 그럼. 말보다는 그냥 들려주겠다. 총 여섯 곡이 남겨 있어요. 네. 여섯 곡이 모두 승엽 씨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곡에 참여를 했는데 네. 또 점점 본인의 그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이. 뭐가요? 영역이. 영역이. 네, 그쵸, 그쵸. 작사 작곡에 대한 영역이. 네네네네. 어때?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정말 뿌듯하죠. 그리고 멤버들도 다 같이 녹음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마무리한 앨범입니다. 각자 최애곡 있어요? 뭐 하나를 꼽기가 힘든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연주할 때 프리뷰라는 노래가 제일 좀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는 내적, 노래? 네, 내적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적 댄스. 네, 점점 기타가 점점 템포가 빨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흥이 돋아요. 에에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다른 분들은요? 저는 놔라는 노래가 최애긴 한데. 최애예요? 약간 애증의 노래예요. 들어봤는데 목 찢어지시는 것 같던데. 네, 약간 그거. 화가 나지면서도 네. 재밌지만서도.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다. 승엽 씨랑 재현 씨는? 저는 전곡 추천이요. 아, 뭐 전곡. 추천! 이분들 알 수 없는 의식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여섯 손가락 딱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개. 그니까. 그니까요. 저는 그래서 블루리라는 노래를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루리? 네, 굉장히 타이틀곡과는 정반대의 노래고요. 그리고 회승이의 정말 어마무시한 성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화가 나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 앨범 대체적으로 네. 회승 씨 화를 좀 네. 분노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새 앨범 그리고 봄이 부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노래를 안 듣고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이브로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엠플라잉의 봄이 부시기 라이브로 드릴게요. 와! 와! Let's go. 벚꽃 보셨어요? 벚꽃? 벚꽃 갑자기요?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마지막 머리 묻었어. 머리 묻었어. 아, 노래가 진짜 근데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노래 잘 만드셨어요. 잘 부르시고. 아, 진짜 이번에도 또 명곡이 탄생했는데 우리 그 노래 가사 중에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널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런 표현은 누가 알려줬어요? 머리에서 알려줬어요. 아, 뭐야. 아, 그러면 온도차 얘기가 나와서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 상황에 따른 온도차가 제일 심한 멤버 누구예요? 왠지 전 재현 오빠일 것 같은데. 재현 씨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재현이가 저희랑 있을 때랑 저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있을 때랑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잠깐만. 네가 알고 내가 아니야. 약간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어떤 느낌으로 달라요? 약간 혼자 저희끼리 있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재현 씨가 조용하다고요? 네. 말도 걸면 안 돼요. 네.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 걸면 혼나요. 네, 재현이한테 말 거는 순간 바로 그냥 분위기 싸해지고 막. 어머. 저희 팀 실세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재현 씨 실세였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합주할 때도 재현이 눈치 보면서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머. 진짜? 시작하기 전에 물 갖다 놓고. 맞아. 바닥 청소해 놓고. 박자 틀리면 탄산수 갖다 드려야 되고. 그 우와. 그림 스틱으로 때리고. 우와. 보셨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어머. 재현 씨가 막내인가요? 아니요. 회승이가 막내.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미안해요. 오빠도 막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럼요. 다 당연하죠. 아, 우리 최근에 그 엠플라잉 분들 작업실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승엽 씨 작업실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다른 멤버분들 승엽 씨 작업실 생겼다고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요. 왜냐면 전 작업실 생기고 되게 으스댔거든요. 저희 오빠한테 이제 허락 맞고 들어와라. 함부로 들어오지 마. 내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 이러면서 엄청 생색냈거든요. 승엽 씨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자주 놀러 와주는 게 좋죠. 그치? 오케이, 그럼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오케이. 생색요정. 그냥 그 생색정보통. 새로 생긴 작업실 가가지고 그냥 네. 화장솜이랑 네. 그 화장 지우는 거 네네. 해가지고 하는데 야, 지우고 가. 아, 가면서 지울 거야. 되게 약간 할머니 댁 방문하는 있으라고.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더 있다가 지우고 가. 아이고, 놀러줘 시간, 뭐란 말이야. 시간 벌써 가. 온지 얼마나 됐다고. 귀찮아서 안 올라와요 애들이. 아, 진짜요? 원래 제 건너편 방이었는데 이제 다른 층으로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5층이나 올라가야 돼서 많이 올라가야 되네. 5층이나 네. 그러니까 원래 지상에 작업실이 있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좋은 작업실인 거거든요. 되게 그러면. 좋아요. 창문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환기가 된다는 게. 제 원래 구 작업실이 이제 구 작업실이구나. 어머. 그 방이 겨울 되면 입김이 나와요. 너무 추워서? 네. 속상해. 그 방. 제가 그 방에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전원 다 그 5층 위로 올라가는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엠플랭의 새 앨범 중에 불놀이, 이게 아까 재현 씨 최애곡이라 그랬죠? 맞아요. 네. 불놀이 들으면서 우리 4부로 넘어갈 건데요. 이 곡은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곡은요. 일단은요. 들으시는 네. 순간 와, 유해승 이럴 거예요. 유해승? 네. 아, 난 저는 좀 반대예요. 어, 그래요? 아, 이승엽 할 것 같아요. 그럼 승엽 씨는 빨리 토스해야죠. 저는 아, 훈아 설레? 훈아 설레? 아, 남과라서 행복하다. 기대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요. 훈 씨가. 어, 진짜 근데 그냥 회승이가 엄청 멋있어. 네. 네. 네, 인정합니다. 훈 씨한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도네요. 창원 씨는 누가 제일 돋보여요? 아, 승엽이 형 빼고 나머지 세 명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판단은 볼륨 가족들이 하는 것으로. 오케이. 엠플라잉의 불놀이 듣고 올게요. 오케이. 악동 뮤지션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엠플라잉과 함께 200%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멤버들에 대한 각종 질문들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약간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볼륨 날카롭죠. 볼륨 날카롭죠. 그럼요, 그럼요.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집밥 유해승 선생님. 아직도 형들에게 집밥 잘 해주시나요? 아, 집밥이요? 집밥이 그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거든요. 아~ 지금 비수기입니다. 어허. 네. 어허라.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구나.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비수기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긴 해요. 네. 맞아요. 아, 네. 형들에게 좀 소홀해진 건가요? 사랑이 좀. 그럼요. 아, 변하는 거죠, 뭐. 마음은 똑같죠. 아, 그래요? 저한텐 좋아요. 재현씨 왜요? 아, 형들이 저를 안 찾더라고요. 아주 아, 서로 좀 이렇게 소홀해지셨군요 지금. 저만 찾아요. 약간 권태기인 것으로. 재현씨는 네. 여전히 볼륨 SNS에 각종 좋아요 및 이런 것들 좀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어, 그렇죠. 우리 볼륨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그거 같은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재현씨분들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회승 씨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날카로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카롭습니다. 이것도 사랑이 식은 건가요? 아, 제가 SNS를 잘 몰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건 잘 올리시던데요. 맨날 SNS 하고 있던데요. 셀카 많이 올리시던데요. 올리는 거랑 댓글 보는 것만 알아서. 좋아요 누르는 법 모르시나요? 아, 네. 저 누르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안 눌러봤어요. 하하. 어떻게 제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서 재현 씨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네. 아. 무릎.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현 씨와 차훈 씨는 유땡프 그 네. 유땡프 크리에이터로 그렇죠. 여전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유 선배님. 네네. 네 아유 두월간이로 또 활동하고 계시죠. 네 선배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아직도 좀 재밌게 잘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네 아주.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라. 이상한 스트레인지. 아니 나쁜 쪽이 아니라 되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하면서 되게 서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던데 그 의식을 많이 타던데. 네네. 타야 돼 아니 못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약간 제 외조를 좀 이상한데 이게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게 생각이 들게 상대에게. 아, 쟤 원래 좀 이상해 이렇게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재현이가 저를 봤을 때 쟤 왜 저래? 라는 네. 생각이 들게끔 해야 돼요. 아 서로. 그래야 성공하는 거구나. 그래야 좀 약간 영상이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오히려 훈 씨는 그거하고 더 밝아졌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달라졌어요. 성격이. 성격이 많이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밝게 이제. 어, 다행이다. 말도 웃기게 잘하고 이제. 맞아요. 어허, 말도 많이 는 거예요. 네. 아우 예능감이. 어, 너무 잘해요. 창원 씨 지금 말 별로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끄러운 척 하는 거예요. 재현 형 이제 뭐 졌죠 이제. 진짜요? 재현 오빠 졌어요? 저요? 재현 씨. 나 말 안 해. 재현 씨 분발하세요. 안 해. 아 그리고 실버 버튼도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그렇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게 네. 20만이 넘으면 실버 버튼을 받는 거예요? 10만이요. 10만 네. 넘으면 네, 받는 거죠? 아 진짜 받으셨어요. 리뷰도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배송 중이에요. 네. 아 진짜 좀 늦게 오죠 그거. 네, 배송 조회를 좀 해야 되는데. 선배님도 맞아요. 실버 버튼. 저는 뭐 예. 와 선배님. 이제 곧 골드 버튼인데요 뭐. 아유 제 얘기는 됐고요. 그 보니까 근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막 내야 뽑을 수 있던
않겠던데 쉽지 않겠던데 그런 것들 네. 본인이 직접 하세요 본인 저희들이 네. 주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미팅을 네. 잡아가지고 네, 네. 뭐 기획 회의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저희 그 단톡방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거기다가 그냥 바로 올려요.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활성화돼 있구나. 네, 네. 근데 할 때 진짜 하세요.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진짜 거의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디어 때문에. 그럼 그럼. 그럼 승엽 씨는 네. 그런 거 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지금 하면 거기 집중 못할 것 같아서 하고 싶거든요, 되게.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음악은 나는 음악에 매진하겠다. 아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회승 씨는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봤어요. 네. 사실. 제가 회승이한테요 같이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절 피하더라고요. 네, 이건 거짓입니다. 아 그래요? 노래하시는 거 올리시죠? 커버곡. 네, 그건 저는 뭐 제가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많은 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그냥 제 스스로 녹음해서 네네. 이제 편집 이런 거 해서 아 본인이 직접 해요? 네, 올리는 편이에요. 오, 본인 굉장히 그러기에는 아마추어 느낌이 아니던데요? 아 저는 프로니까요. 튠까지 자 와 튠까지 자기가 다 해요. 아 왜? 튠까지 자기가 진짜요? 네. 네. 가끔 이제 컨텐츠로 할 때는 이제 튠 믹싱도 다. 와, 그러니까 튠이라고 한다면 목소리를 보정하는 거죠. 음정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그쵸. 이렇게 보정하는 건데 그러면 마음은 되게 편하겠어요. 그쵸.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맞추면 되니까. 약간 근데 편하면서도 안 편한 그런 애증의 그런 아니겠죠. 애증이 좀 맞네 오늘. 네. 네. 애증이 맞네. 오늘 애증데이네요. 많은 그냥.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빨리 해야지라면서도 이제 빨리 하면 또 제대로 안 나오지만서도 네네. 또 이제 약간 애증의 그런. 그러니까 회승 씨가 이제 그 유튜브로 많은 커버곡들과 노래들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부를 노래가 회승 씨가 정말 화가 나는 노래죠. 화가 근데 좀 멋지게 나요. 네. 아까 화낼 때 좀 멋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화 맞네. 지금부터 화내. 네! 아, 낸 거예요.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알겠습니다. 놔라는 곡이에요. 네. 제목도 아주 화가 나 있어요.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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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순간 우리 아빠인 줄 알았어요. 오, 목소리 톤이. 네. 어쨌든 이 노래도 라이브로 좀 청해 들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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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봅시다. 우! 우! Come on! 아싸! 와! 와! 벌써 화났어? 와! 화가 많이 났어요, 혜승씨. 아유, 아닙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화를 내셔가지고. 엠플라잉의 놔!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오, 진짜 노래가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정말 명반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었어? 네, 진짜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 제가 사실 네. 옥탑방 했을 때도 네. 되게 회승이한테 미안했거든요. 아 너무 높아서.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또 이렇게 됐어요. 아, 아하. 이게 정말 끊을 수 없는 굴레인가 봐요. 이것도 애증의 굴레인가 봐요. 여러분 여기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범이 부시기는 사실 세 키가 더 높았었습니다. 세 키요? 네. 승엽 씨 솔직히 진짜 혼나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건 하더라고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아 진짜 그럴만해요. 맞아요. 합니다. 너무 높아요. 근데 혜진 씨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그건 또 이해가 가요. 네. 저희 오빠와 저도 딱 그런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늘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제 라이브 절대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시키고. 아유, 저랑 마음이 잘 통하네요. 내가 언제 시켰어? 네, 이게 또 마음을 알지만서도 약간 네. 힘든 그런 애증의 약간 그런 아니, 마음이 있죠. 아, 오늘 애증 키워드, 많이 나오네. 오늘의 키워드 애증인 네. 것 같아요. 애증. 저희가 이제 또 웃고 떠들고 명품 라이브도 듣다 보니까 벌써 네 분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금방 왔어요. 싫다. 안 간다. 네버 네버. 안 갈 거다. 아주 왜 이렇게 네 분의 네 분의 리액션 왜 이렇게 좋아졌지? 저희 아, 머릿속에 떠났잖아요. 아까 쉬는 시간에. 맞아. 션디가 무릎 무릎 팍팍. 무릎 팍팍.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불놀이 듣는데 네. 너무 약간 힙합 느낌이 있어서 아, 좋아가지고 제가 부르 부르 칵칵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웃으셔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좋았어요. 에 고맙습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해야 될 건 또 하셔야죠. 음성 편지 이제 익숙하시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럼 조금 소홀해진 회승이가 어! 네. 소홀해졌으니까. 네 소홀해진 회승 씨가 우리 멤버분들께. 사람은 나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죠.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저를 안 찾아올 뿐이죠.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답니다. 언제나 등뼈찜을 만들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 등뼈찜. 그러니까 언제든 귀여운 막내 동생 한 번씩 봐주세요. 이 아이가 형들의 마음을 알까요? 언제나 형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은 늘 찾는다. 혜승 씨가 이렇게 해명을 또 하셨고요. 이번엔 승엽 씨가 또 네. 회승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회승 씨의 성대에게. 좋다 좋다. 성대야, 성대야, 회승이 성대야. 많이 거칠어졌지?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 낮출 생각 없어. 돌아가. 단호하네요. 역시 역시. 자, 그럼 이번에는 훈 씨가 할 네. 실천입니다. 훈 씨가 신나면 빨라지는 나의 내적 리듬에게. 아. 어렵다. 안녕, 내 안에 또 다른 나, 댄서 훈. 요새 프리뷰를 연주하면서 자꾸 자아를 뒤엎으려고 하더라. 넌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 제발. 아, 너무 잘한다 다들. 와, 진짜 다들 정말 꾼이다. 꾼 자, 꾼이 됐다. 우리 자, 팀의 기대 요정은 에이스 바로 김재현. 음성 편지의 달인, 달인. 26년 동안 음성 편지만 기다렸다. 와, 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래 진짜. 오늘 이 음성 편지만을 위해서 태어났다. 차은 씨 뭐예요? 아, 저 재현 씨는요. 자, 좋아요로 만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볼륨 SNS에. 예! 아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우리 좋았다. 우리는 좋았잖아. 함께 했었잖아. 내가 왜 괜히 좋아요를 누르겠어. 이거는 SNS가 아니라 피디님께 보내는 저의 마음이에요. 불러주세요 피디님. 우린 언제나 준비가 돼있어. 마이크 내렸어. 마이크 내렸어. 약간 싫어 돌아가. 자니 이거 아니에요? 아 정말. 자, 약간 구남친 스타일의 아, 우리 그렇죠. 재현 씨 음성 편지까지 한 분 한 분 다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4월 47일 날에는 단독 공연도 앞두고 계시죠? 아 네. 이제 4월 47일이요. 4월 47일에 단독 공연인데요. 언제 올리는지일까요? 오지 않겠군요. 한 날이 50일이 되는 그날에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무릎 무릎 무릎. 죄송해요. 4월 17일이에요. 27일이에요. 27일이에요. 네. 4월 27일 날 단독 경연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진짜 네. 진짜 이틀 남았네요. 네, 네 이틀 네. 남았는데 저희도 많이 떨리면서도 아마 저희 팬분들도 많이 떨려하실 거예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옥탑방과 같은 이제 아까 현지가 얘기했듯이 명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정말 근데 저희가 솔직히 명반이라고 이제 해주시는 저희가 칭하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우리 바라봐주시는 팬분들이 칭하는 게 더 훨씬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아유,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소중한 추억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기분이 거기에 좋아요. 벚꽃나무가 없지만 벚꽃나무를 상상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와 드릴 선물 보따리를 많이 챙겨놨습니다. 네. 진짜요? 네. 엠플라잉은 역시 또 라이브 매력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어디서 언제 하는지 차은 씨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희 4월 27일에 홍대 무브홀에서 저희 이번에 공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을 진짜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엠플라잉의 신곡 프리뷰 이 노래 들으면서 승엽 씨, 차은 씨, 재현 씨, 회생 씨 보내드리고 저는 클로징으로 오겠습니다. 네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엽 씨. 아, 가기 싫다. 가지마. 액션.